이 경상도에서는 야무치노라고 쓰지 않습니다. 야, 야무치노. 새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 굉장히 넓혀서 새를 넣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판사 고세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고세구 채팅창에서 밴당한 사람들을 부검하고 판사가 판사를 내리는 컨텐츠입니다. 지금 이 검사분들은 태구방 채팅창 매니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직접 그렇게 밴을 하신 분들이셔서 검사 자리에 세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트선 변호사, 피고인을 변호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피고인이 자기가 이렇게 컨텐츠로 유튜브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선 변호사로서 미리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근데 어떤 변호사가 걸리는 거는 운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그린버그님, 사유가 기타군요. 저는 고세구님의 남동생입니다. 노래 기십 똑같네. 세구보다 비찬이 청자 더 많은 잼민 컨셉에다 노잼 컨셉? 이거 약간 살짝 어지러운데? 이거 검사님. 일단은 최후변론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남동생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에도 끝까지 자기 사칭을 하는 저 역시 밴을 함에는 틀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밴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분 변호하실 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한 재판장님. 네. 변호사입니다. 그럼 트선 변호사 발언하세요. 네,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경우에는 깊게 들어가서 형법에 대해서 한번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죠? 우선은 형법 제10조에 심신장애인이라는 감형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심신장애인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변호 아니 잠깐만 뭐 그렇다면 뭐 변호인께서 뭐 책임지고 뭐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다면 제가 네네네. 뭐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네, 이 심신장애인의 이 법근의 적혀 네. 왜 웃으시죠? 최선 변호사님? 아닙니다 여기 그런 곳 아닙니다. 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고세구의 남동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되게 예상치도 못한 변호여서 지금 약간 좀 변호 쪽으로 지금 말이 기울었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검사분 맞설 수 있는 분? 한 분만 네, 딱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신 미양이시라고 하시더라도 표가 났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채팅을 칠지는 뻔하고, 그리고 저희 세부 법전에 심신 미약일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형법? 그거 뭔데? 세부 법전에 없어 이건가요? 사실 이분은 풀어주면은 또 이런 짓 할 것 같은 게 보이긴 해. 근데 변호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또 아주 색다른 변호 라인을 제시했고, 그리고 오늘은 약간 특사 느낌이기 때문에 한번 좀 선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최종 판결 석방 선처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면 뭐 그때는 이제 알 짤 없지. 관대한 판결 감사드립니다. 그래 세구님, 이번에는 그 본인이 본인을 변호하는 본인 변호. 오케이. 세구가 좋아. 닉네임은 세균단인데 완전 세구가 좋아. 세구 보려고 만든 계정인데? 이 미친놈아 너 죽인다? 자, 일단 확인했습니다. 1주년 때인 것 같은데. 자, 본인 변호 가보시죠. 네, 일단 4학년이고 고세구님 형 방송 때 형이 게임하러 간 사이에 트위치로 고세구님 방송에서 나쁜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네. 채팅 치는 사람 게임이 너무 길다고 하길래 저도 그거 물타기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랬구나. 벤이 당한 이유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물타기를 하길래 자기도 해봤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성하고 계시죠? 일단 형한테는 그거 아직 형한테는 안 말했고. 잠깐만. 형 계정으로 지금 스트림 이거 보다가 갑자기 형 계정 이거 강제당했어. 형이 오면은 혼낼 수도 있어서 이거 빨리 풀어놔야 한다고 했던 혹시 그 친구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왜 형 아이디로 왔어요? 트위치 아이디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가지고 형 거 같이
같아요. 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직 애기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앞으로 채팅 어떻게 칠 거예요? 제가 형 계정으로 채팅 치고 욕. 욕을 하고 물타기 한 건 잘못했습니다. 형 계정을 형이 못 쓰기 때문에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채팅 나쁘게 친 건 죄송합니다. 어 사과까지. 이거 진정한 사과까지. 아 이거는 풀어줘야지. 근데 오우야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그거는 형이 한 거예요. 전 진짜 형이 한 거 맞아요? 네. 아, 이 정도면은 풀어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검사 측 반론 있나요? 어? 야 너 뭐해? 아, 잠깐만 방금 형 온 거 같은데? 야 너 뭐해? 라고 변호사 분? 아니, 근데... 아니 이거 벤 당해가지고 왜? 욕해가지고 그럼 왜? 그거 물타기 한다고 뭔 소리야? 물타기 그거 한다고 풀어달라고 말하는 그거 하고 있어. 방금 들었어. 그치 고세건은 지금 그 디코하는 중이야? 네 고세건은. 잠깐 형 바꿔드릴게요. 아니 고세건은 디코하는 중이야? 어? 형 측 뭐야? 형 측! 형님!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동생분께서 형 아이디로 밴을 당해서 지금 본인 변호 형이 알기 전에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밴 풀어주세요 아. 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요즘에 제가 좀 다른 거 하느라 방송을 못 보긴 했는데 네 뭐 욕하고 채팅 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채팅 치지 말라 했는데 얘가 좋다 좋다 이거 밴 당했던 거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생분하고 사이좋게 새거 방송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세구님 감사합니다. 네 세구 판사가 봐줬다. 귀여워 귀여워. 아니, 혹시 네. 한마디만 네. 해야 될까요? 어 무슨 말이죠? 아니, 매일 노래 잘 듣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킹아 훈훈하게. 자 이거는 석방. 자 다음 분 고세구님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고세구님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갑자기 12일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신 이거는 뭐 안 봐도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때문에 밴 당하셨겠죠? 바로 변호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결혼해주세요가 장난을 만한 것 같은데 네네 세구님 보시고 있는 세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구님 귀엽죠? 그쵸? 예쁘죠? 그쵸? 다 내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상상으로라도 아 세구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저 생각을 한번 채팅으로 쳐본 것 뿐입니다. 어 근데 그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 귀엽다까지 괜찮은데 결혼까지 하면 약간 좀 무섭지 않나요?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님? 네네.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네 저랑 결혼하실 수 있습니까? 야 이 자식아. 아니 그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쵸? 네. 세구님도 저번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말을 잘못해. 오. 네. 벌써 지금 변호사님이 실수를 하셨죠? 네. 아니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 이거 좀 검사 잘했다. 아니 결혼할 수 있어요. 네? 결혼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결혼하십니까? 결혼하십니까? 진짜 찍습니까? 한 2년만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어 설마 지금 미성년자이십니까? 18살입니다. 검사. 야무지노. 홀리쉣 홀리몰리. 이 새끼 샀다. 어 이거 무슨 상황이죠 지금? 저 상황이 이제 세구님이 입방구를 하셨을 때 상황인데. 네. 입방구를 하고 하시니까 이 새끼 샀다. 채팅을 치셔서 이거는 볼을 넘었다고 판단을 해서. 아 입방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별로 하실 분들 네, 적어주세요. 예 존경하시는 재판장님.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야무지노 약간 경상도 사투리를 섞는 약간 공격적인 말과 호에 받을 수 있는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무지노 약간 이런 사투리 쓰는 건가요? 그쵸? 야무지노 야 애지지노 야 뜬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아 부산 사투리 네네 그쵸 쭉 그 사투리를 들어보면 알듯이 야야 정말 쌌다 저 새끼 쌌다 이렇게 가벼운 말투로
이게 살짝 살짝 공격적인 말투가 보이지만 누구보다 친근한 말투를 가지고 있고요. 아, 이제, 아 저 사람 너무 공격적인데 싶어서 한번 또 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우가우가 대륙에서 넘어오신 분이더라고요. 네네. 우가우가식 문화와 스위치 문화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친구처럼 티키타카하면서 노는 게 그쪽 문화. 그래서 이 사람도 우가우가에서 스위치로 넘어왔는데 아직 적응을 못하다가 세군님 방송에 피리 꽂혀. 아. 딱 채팅 보면 딱 보이죠? 느낌표 장비 세군님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최후발론도 담백하게 적었어요. 여기서는 미쳤다 미안하다 인정했어. 인정. 이거에 대해서 검사 측이 있습니까? 반론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상도 현지입니다. 근데 저 야무지노라는 말 이 경상도에서는 야무지노라고 쓰지 않습니다. 야무지네 아니면 뭐 맛있다면 그냥 지기네 이 정도로 쓰지. 네네. 야무지노라는 말 쓰지 않기 때문에 저분은 경상도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야무지네라고 한다. 경상도 어느 쪽 사시나요? 저는 포항사입니다. 아, 제 여자친 그 예전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전 여친까지 야무지노 이런 사투리 진짜 평소에 썼습니다 저한테. 아, 전 여친이 썼다. 그리고 전북 전남이 다르고 경북 경남이 다르고 충북 충남이 다르듯이 지역마다 다른 사투리 딱 그게 보입니다 저. 자, 이거는 이거 변호사가 진짜 웃기고 근데 또 나름대로 그 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웃긴데 논리가 나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무진. Yes. 오케이.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아. 자, 마지막이네요. 부산 나이트버스 기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오타쿠 다 모임방 이누 두두. 아, 그럼 마지막인 만큼 단체로 뜨죠. 다 들어오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변호사 15분 다 들어오세요. 아래 있던 사람들 다 들어와서. 전날에 제가 방송을 봐서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이날 방송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무려 눈나고 풀트 댄스뱅이요. 그럼 이분께서는 4월에 이제 밴을 당하신 상태에서 5월에 다시 세군님 방송을 보다 그 상태에서 팔로우를 눌렀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리얼 그렇죠. 오타쿠다 모임방인가?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준네 좋다. 와, 리얼 오타쿠도 여기 다 있었는데 어디 갔었나 했었는데 여기 다 있었는데 내가 이거 해야겠다. 약간 이거네. 여기 혹시 자료 제출을... 추가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변호인 측으로 지금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아, 이분 10덕 맞습니다. 저희 방에서 전투 메이드 치시고. 아, 지금 이거 릴파님 방이죠? 지금 4월 15일부터 팔로우를 했다고 하고. 예, 최근에도 치시고 이게 10덕이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밴을 해제해야 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검사 측으로 이의 제기할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올리시는 증거 한번 보시면 이분은 새로운 사건으로 이제 밴을 해야 됩니다. 아, 사건을 이관해야 된다는 거군요. 예,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세고 온다 이건가요? 예, 저희 방 중계했습니다. 아, 예. 변론하겠습니다. 새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맞습니다. 장작이 들어왔습니다. 새 일초와 삼국이 오리국이 그런 걸 구울한 뜻 아니에요? 지금 장작 넣을 수 없어서 새를 넣어서 구운 겁니다 지금. 아, 새 구운다. 아, 요즘 치킨이 비싸가지고 세군님 야식이 땡기는 시간. 새 오리국. 잠시 후 변호사 측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변론 해보시죠. 욕심이 도네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를 욕한 것과는 다르게 이세돌 전원과 우왁구님을 팔로우했습니다. 야, 이거는 좀 팬이 아니야. 충신이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당장 즉 뗄감으로 삼아서 컨텐츠를 만들겠다라는 야.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오히려 팬이 아니야. 이거는 구독권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우선 저 아니 사람은... 아직도 채팅창 세 군다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채팅창 지금 렉 걸린 거야? 개 웃겨서 나도 어이없게 지금 그 엑셀상에 추가 증거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죠? 또 들어왔어요? 야, 야무지노. 야무지노 하겠는데? 저건 안 돼. 변호 측 발언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저희가 그냥 냅둬도 어디선가 사방에서 폭격을 맞아 죽으실 분이기 때문에 이거 풀어주라도 굉장히 무방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럴 것 같긴 해요. 살려주고 다음 콘텐츠에서 한번 더 봐볼까요? 이 사람 또 네, 맞죠,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하는 게 딱 보기 단골 손님이 될 것 같지만 이슈... 일단은 살려두는 게 오케이. 변호사들 석방. 어차피 구워질 거 좀 두고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긴 하네요. 오케이. 약간 우리의 하면... 구경꾼. 과연 이 사람은 그쵸. 착해질까? 약간 심즈처럼. 아, 좋다 좋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 몇 회죠 이게? 공식적으로 1회로 할까요?
그냥 계열밖에 99회 같은 걸로 하는 건 어떨까요? 열밖에 4회 하겠습니다. 자, 4회 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판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입니다.